가을 오픈업 보러 가다 아이들이랑 가기 좋은 가족 나들이 장소에 있어 방문했습니다. 주차장이 넓어 주차하기도 편한데요. 이곳은 창녕군 이방면이 있는 산토끼 놀이동산입니다. 이방초등학교 뒷산에 자리한 이곳 산토끼 놀이동산은 동료 산토끼를 모티브로 한 체험시설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무인 발급기로 입장권을 구입하고 입장하면 됩니다. 저렴한 입장료 대비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입구를 통과해 조금 들어가면 왼편에 안내도가 있습니다. 미리 사진 찍어두시면 빼먹지 않고 구경하기 좋을 듯 합니다. 재미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 놓치면 아깝습니다. 그럼 본격 길을 나서 봅니다. 입구 화장실 지나 토끼 사육하는 공간이 나오는데 입구부터 이곳이 어떤 곳인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산늘해 그런가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곳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토끼와 거북이 경주길이라고 아이들이랑 또는 연인끼리 대결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삼거리에서 직진하면 이리 토끼 동굴이 나옵니다. 동굴 안에는 밤하늘 별자리가 동굴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엔 토끼 먹이 체험장이 나오는데 이곳은 나올 때 보여드리고 먼저 삼거리에서 오르막으로 올라가 작은 동물원부터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길도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예뻤습니다. 오르막 끝 왼편에 인근님 길은 당나귀 길 가는 길 표지판이 보이고 저 길로 가면 대나무 숲이 나온다 합니다. 그곳을 통과해 건물이 몇 동 보이는데 이곳이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에는 아이들 좋아하는 동물들이 제법 보이는데 주로 작고 귀여운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사막 여우나 프레리 도그는 우리나라에 없는 동물이라 더욱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요놈 쳐다보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요. 눈 마주치며 보다 보니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미어캣이 나를 보자 딴 곳으로 가네요. 다음 건물에는 거북이랑 도마뱀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 동이 있어 동물원 구경도 제법 재미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설가타 거북이가 입구 오른편에 보입니다. 거북이답게 엄청 느리게 움직이네요. 맞은편으로 각종 도마뱀이 유창 안으로 보입니다. 어디에 숨어있나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페인티드 드래곤은 멋진 포즈로 사진 잘 찍혀 이리 예쁜 포즈 뽐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햄스터와 고슴도치가 보입니다. 까칠한 놈이 몸을 말아 고웅처럼 앉아있지요. 이제 밖으로 나와 미니 말이랑 양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좀 전까진 유리창 안 동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면 이곳에선 지정된 먹이를 주면서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미니 말인 폰이 지나자 양들이 보이고 먹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경험하면 정서 발달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물원의 마지막 동인 이곳에는 귀여운 기니피그랑 친칠라가 있는 곳입니다. 나무 위에 친칠라 보이나요? 여기서 이곳 둘러보니 길게 쭉 동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기 위해 서서히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가다 보니 작은 공연장 같은 야외 학습장이 보입니다. 제법 가출 공간은 다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다 보니
멋진 고목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 뒤에 아이들 체험 공간이 보입니다. 아이들이랑 오면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동료관 앞 마당엔 아이들 체험하게 많은 체험 기구가 놓여 있어 온 가족이 같이 즐기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 놀이동산의 메인 건물인 산토끼 동료관으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면 오른편에 1전시관이 보이고 들어가 보니 산토끼 전시 체험과 산토끼 서식 환경 체험을 하는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안쪽 진열장에는 산토끼 학교 생활 모습이 잘 만들어져 있죠. 아이들이 좋아하겠습니다. 옆 공간엔 산토끼 관련 이야기랑 각종 자료를 만날 수 있어 아이들이 산토끼 특징, 습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귀여운 산토끼 모습에 친밀감 많이 듭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먼저 보이는 이 방은 이일래 선생 기념관으로 선생의 일대기와 재직시 교실 모습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동료 산토끼는 1928년 고 이일래 선생이 창령 이방초등학교에 재직하면서 작사, 작곡한 곡으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이 아는 국민 동료입니다. 동료 산토끼는 자유로이 뛰노는 산토끼를 보며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도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노래라 합니다. 다음은 동료 감상실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료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에 있는 이 공간은 생태환경 전시관입니다. 가까이에서 동물들의 생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흥미 유발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토끼 동료관을 둘러보고 나와 다음 언덕길로 가자면 매점이랑 카페가 나옵니다. 생수랑 간단한 간식도 구비되어 있어 우리도 간단 간식이랑 생수 구매하고 올라갔습니다. 미로 정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과 편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밝고 명랑한 동료 소리가 동산 가득 울려 퍼져 너무 좋았습니다. 동산의 마지막 구간인 레일 설매장 다와 가는 길에 왼편에 사랑의 오작교가 보입니다.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 레일 설매장으로 올라가 봅니다. 이곳 산토끼 놀이동산 레일 설매장은 6레인으로 길이 70m 규모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신나게 설매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졌다 합니다. 이리 보니 제법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들 신나는 소리에 남녀노소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 둘러보고 이제 내려갑니다. 곳곳에 설치된 귀여운 조형물과 바닥에 그려진 트릭 아트도 소소한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합니다. 이곳은 어른이 가도 어릴 적 추억이 생각나는 장소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서서히 내려오다 들어올 때 다른 길로 가서 못 들린 토끼 먹이 체험장을 둘러봅니다. 토끼 먹이 체험장으로 들어오니 다양한 토끼가 종류별로 울타리 안에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각종 토끼 종류와 설명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건초 자판기가 있고 건초 한 팩에 1,000원이고 또 한 팩으로 아이 한 명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하니 아이 체험에 힘 좀 쓰시면 엄청 아이가 좋아하겠습니다. 그곳 나오면 초반부에 말씀드린 토끼 동굴 뒷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다 본 거 맞습니다. 입구 주차장으로 가다 보니 산토끼 노래 학교가 왼편에 보입니다. 바로 이일래 선생의 산토끼 노래가 만들어진 곳 이방초등학교입니다. 시간이 여유 있는 분은 한번 둘러봐도 좋을 듯합니다. 학교가 산토끼 노래동산 초입부와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년 시절 추억도 떠오르고 어린이들에게는 생생한 체험 학습의 장으로 아주 좋은 산토끼 놀이동산을 이 가을 소개해 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